오늘도 저녁이 됐습니다. 어김없이 저녁이 왔고요. 저녁이 되니까 또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기력이 또 납니다. 그래서 농장 늦게 들어왔고요. 오늘 하는 일은 뽕나무 접목을 할 거고요. 녹지 접목.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35도, 36도 가던 게 30도 전후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서부터는 이제 녹지 접목 시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뽕나무 접목을 할 건데요. 일반 뽕에 슈퍼 오디를 붙일 겁니다. 슈퍼 오디 중에서도요. 지금 이파리 보이시죠? 비배를 별로 안 했는데도 잎이 이렇게 큽니다. 요거는 슈퍼오디 중에서도 K3 배체라고 하는 거예요. K3 배체. 그래서 오디에 짜잘한 씨앗들이 많은데 요거는 씨앗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디 열매를 심어도 씨앗 발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슈퍼오디처럼 맛도 좋고 큰데 조금 발그스름한 그런 오디예요. 그래서 요거를 세 군데 붙이겠습니다. 하나, 둘, 세 군데 붙이는데 삭아접으로 붙일 겁니다. 눈접 중에서 목질부 붙여서 하는 삭아접으로 붙여놓겠어요. 네, 여기 장수말벌이 와서 있어요. 장수말벌이 땅도로 곳에 장수말벌이 엄청 온답니다. 앞으로는 엄청 많이 올 거예요. 여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살아도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세 군데 칼집을 내놓겠습니다. 네, 잘 보시고요. 삭아접 하단 부분 45도 각도로 먼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깎습니다. 목질부 약간 붙여서요. 자, 목질부가 여기 붙었죠. 그 다음에 보시면은 형성층이 되게 두터워요. 그래서 대충만 맞춰도 이거는 다 삽니다. 그쵸? 여기 대각선 됐는데 그 다음에 좌우측에 위에 그래서 어느 한쪽 맞으면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뽕나무 접이 되게 쉬운 듯 해도요. 이렇게 그 하얀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른 봄에는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. 이른 봄에는. 그래서 지금 녹지 접목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른 봄에는 이런 식으로 하얀 물이 꿀꿀 나오니까 볕집을 대는 경우도 있었죠. 그 물이 볕집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. 그런 방법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듯도 해요. 자, 그래 한 군데 됐고요. 그 다음에 두 군데째 하겠습니다. 두 군데 됐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세 군데. 네, 그래서 아직은 주간 온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직사광선 뒷구래니까요. 이 칼집은 가급적이면 북동쪽에 내주십시오 그랬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직사광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서양에 그 햇빛을 덜 받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접수 조제를 합니다. 접수 조제는요. 입자루는 그대로 두시고 잎만 띄어냅니다. 잎만 띄어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한 손으로 들고 하는데 아까 이 공대에 원대 공대 이렇게 칼집을 내놨죠. 그래서 여기도 45도 각도로 들어가시고요. 45도.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비스듬히 깎아 내려옵니다.
보면 떼어내고요. 네, 그래서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약간 부전스러운데요. 네, 그래도 워낙 프로니까 잘 떼어냈어요. 칼에. 자, 여기 목질부가 붙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거를 그대로 어느 한쪽 맞춰주시면 돼요. 전부 다 맞으면은 최상이고요. 자, 안 맞을 경우에 아래쪽 옆에 한 군데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아, 위에도 어느 정도 맞았고요. 그리고 이걸 동여매면은 백발백중 접목 활착이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거 조제를 합니다. 네, 두 번째 것도 조제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죠. 아, 그 다음에 이 사가접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요, 아, 제가 3월달인가 그 밤나무 접할 때 사가접 요령만 따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문자로 다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사가접, 눈접의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. 이렇게 목질부를 붙여서 하는 방법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. 그래서 하면 예, 아래 위 좌우측이 이거는 다 맞았어요. 테이핑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느려가면서요, 빗물 안 들어가게 타이트하게 동여매 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, 한 장을 쓰고요. 한 장을 더 쓰겠습니다. 네, 위에 부분 동여매고 있어요. 네, 예, 하나가 완료가 됐는데요. 저는 이 광분에 테이프를 썼기 때문에 이 눈을 두 번 정도 감았습니다. 그래도 이게 예, 눈이 자라면서 뚫고 나와요. 그 다음 비닐로 하실 경우에는 전부 감싸면 안 되고 눈만 남겨두셔야지 되는 겁니다. 예, 그 다음에 입자루가 여기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. 증산작용 때문에 잎은 떼어내고요. 그 다음에 입자루만 붙였는데 여기서 이제 접목 활착이 되면 빠르면 일주일 정도, 그렇지 않으면 열흘 전후 해가지고 요 입자루가 떨어져 있든가, 그렇지 않으면 와서 보고 안 떨어졌을 때 톡 쳐봤을 때 똑 떨어지면은 접목 활착이 제대로 된 겁니다. 그 다음에 열흘째에도 뭐 이렇게 파란데도 이게 안 떨어져요. 예? 그러면은 수상적인 거고요. 그 다음 말라서도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말라가면서.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90% 이상은 돌아가시는 겁니다. 접목 활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에 입자루가 떨어져 있든가 건드렸을 때 자연스럽게 톡 떨어지면은 접목 활착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열흘 정도의 가늠이 되는 거예요. 접목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테이핑 작업 하겠습니다. 네, 아랫부분은 동여맸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푸른 켜가 좌우측 위에가 딱 맞았습니다. 이렇게 아래, 위, 좌우측이 딱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제 느낌에 100% 활착이 됩니다. 접목 활착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테이핑을 해서 올라갑니다. 그럼 비가 왔을 때도
겹쳐지니까, 위에서부터 아래로 겹쳐지니까 빗물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나머지 거 테이핑 작업 하겠습니다. 네, 아래쪽 했고요. 중간 부분까지 했습니다. 여기는 접수에 눈이 크기 때문에 눈을 감싸지를 않고요. 피해서 쏴줄 겁니다. 네, 눈을 남겨놓고 테이핑 작업을 완료한 상태고요.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거 이것도 마저 하겠습니다. 네, 접수가 동일한 요령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끼워 놓겠습니다. 네, 끼워놨더니 위아래 좌우측이 이건 딱 맞네요. 그렇죠? 네, 아래쪽이 됐고요. 위에 쪽 매겠습니다. 이것도 눈을 내놓을 거예요. 테이프를 누려가면서 합니다. 제가 지금 한쪽에 핸드폰을 들고서 하니까요.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. 네, 그래도 잘하고 있죠. 네, 세 번째 것도 완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눈 내놓고요. 눈 내놓고 테이핑을 확실하게 했습니다. 자, 요것도, 요것도 이제 활착이 100% 된다고 보고요. 요것도 피드백 해서 다시 결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서부터는 이제 녹지 접목 계절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뽕나무 뿐만이 아니고요. 뭐 장미 같은 거,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하시면은 좋을 겁니다. 그 다음에 과일나무 중에서도요. 핵과류, 핵과류들, 복숭아 뭐 그런 것들 다 핵과류죠. 그런 것들 눈접하시면은 잘 됩니다. 핵과류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번에 또 좀 더 새로운 걸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그 다음에요. 여기 한 군데는 위를 잘랐는데 요 두 군데는 위에 잎을 대부분 그대로 뒀습니다. 왜 그랬냐면 여기서 물올림 해가지고 위로 다 끌어올리니까 중간에서 받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활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새순이 나왔을 때 끊어줄 겁니다. 예, 저 뿌리는 아주 강한데 위에 증산되는 것들, 그 다음에 광합성 하는 것들이 없으면 이게 고사를 하니까,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위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.